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와, 오늘도 재밌게 놀았다. 어우, 추워. 근데 오늘 너무 추워서 오래 밖에서 못 놀았네. 뭐, 날씨가 추우니까 집에 빨리 들어가서 TV 보면서 과자 먹어야지. 이게 뭐지? 아리잖아! 왜 이런 데서 얼어있지? 어우, 추울 텐데 불쌍하다. 언니랑 같이 가자. 내가 키워줄게. 어휴, 불쌍해라. 이렇게 추운데 아리 얼어있네? 집 가서 부화시켜서 내가 키워야지. 하하하.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아, 엄마. 이랬어. 와, 왜? 나 길에서 이거 주웠다. 어? 아니잖아, 알. 응,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꽝꽝 얼어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워왔어. 키울 거야. 아, 알이 꽁꽁 얼어져 있었구나. 알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치? 응, 맞아, 맞아. 그러면 요리야, 우리 그거 후라이팬에 넣어서 따뜻하게 구워 먹자. 어때? 싫어! 엄마는 어떻게 병아리를 구워 먹을 생각을 해? 난 절대 싫어. 이거 내가 키울 거야, 내로. 계란말이 하기 딱 좋은 사이즈였는데 아쉽네. 하마터면 엄마한테 잡아먹힐 뻔했네, 그치? 근데 알은 어떻게 부화시키는 거더라? 유치원 시간에도 안 배웠는데? 침대 위에서 그냥 품어주면 되려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품어줄게. 따뜻하지? 따뜻하지? 이제 곧 너도 부화돼가지고 내가 엄마를 될게. 엄마 잠깐만 알아. 잠깐만, 내가 엄마가 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일단 화장실 먼저 갔다 와서 마저 품어줄게. 여기 있어? 어우, 화장실. 배에서 소리가 나잖아. 배고프다. 엄마야, 너무 배고파. 그치. 아이, 뭐 먹을 거 없나? 먹을 거. 아까 요르가 계란 가져왔잖아, 달걀. 달걀이야, 그거? 알 같았는데, 여튼. 그거라도 먹자. 우리 너무 배고파 죽겠어. 그래. 그거 구워 먹자. 살금, 살금. 마침 요르도 저기에 알 있어. 지금이야, 이걸로 빨리 후라이를. 지금 뭐 하는 거야? 유리야. 뭐해? 나 지금 엄마 내 알 다시 훔쳐가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막 후라이팬에 막 구워 먹으려고 했지. 내가 말을 했어, 안 했어? 아니야, 엄마는 단지 그냥 침대 정리하러 왔어. 침대 정리. 정말? 정말이지? 그럼. 내 눈 똑바로 봐. 알았어. 아이, 엄마 얘 정리 다 했으니까 나가야겠다. 요르카야, 건들면 안 돼. 아예 안 건드려. 아쉽네. 하마터면 또 엄마한테 뺏길 뻔했잖아. 아이, 진짜 내가 이래서 집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니까. 미안해요. 내가 마저 품어줄게. 언제 태어나지? 태어났다! 부활했잖아! 태어났잖아? 너 진짜 귀엽게 생겼다! 근데 뭐랄까, 다른 병아리들은 노란색인데 너무 하늘색이라서 더 이쁜 것 같아. 엄마 들어간다! 엄마! 요리야, 저녁 먹어, 저녁! 엄마 태어났다! 이게 뭐야? 병아리잖아, 병아리. 삐약이야, 이름은. 삐약이라고 부르지. 병아리? 가까이 좀 와봐. 가까이 오지 마! 귀엽지? 아, 나는 평범한 회사원. 언제, 어느 세월에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언제 부자가 될 수 있나. 아 하늘에서 어디 복권이라도 어디 돈이라도 안 떨어지나.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뭐야 하늘에서 뭐가 진짜 떨어졌는데 이거 돈은 아닌 것 같고. 이거 드래곤이잖아 드래곤. 하늘이시여. 왜 드래곤이 떨어지는 거지? 옆에 있는 것 이거 드래곤 새끼인 것 같은데. 이거 큰 거는 죽은 것 같고 옆에 있는 거는 살아있잖아. 새끼 드래곤 살아있잖아. 이거 가져가야 되나 이거? 일단은 이거를 일단 치우고 사람들 놀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새끼 드래곤은 내가 가져가야겠다. 근데 어떻게 가져가지? 이 옆에 있는 거 빨간색은 뭐야? 옆에 이거 이상한 피리가 있네. 피리 안에 드래곤이 들어갔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평범한 회사원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이건 분명히 신께서 이 드래곤을 비싼 가격에 팔라는 거일 수도 있어. 이 드래곤을 키워가지고 비싼 가격에 파는 거야. 나이스. 이거는 분명히 드래곤을 키워가지고 엄청 키운 다음에 TV쇼에 나가서 떼돈을 버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이제 부장님한테 혼날 일도 없고 회사를 때려치는 거지. 좋았어. 이 사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여보한테 알려줘야겠다. 여보! 우리 이제 부자야! 여보 왔어! 아빠 안녕. 여보 이제 우린 부자라고. 왜냐하면 내가 오다가 드래곤이 여기 또 있네? 우리 삐약이 병아리 귀엽지? 오늘부터 내가 키우기로 했어. 이게 병아리라고? 병아리 이거 봐봐 얼마나 귀여운데. 아니야 그건 병아리가 아니야. 드래곤이라고. 여보 그게 아니고 요루가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보 나도 오다가 말이야. 나도 오다가 뭐야 드래곤을 주워 왔다고. 드래곤을. 그렇구나. 여보 요루를 건 또 벅찬데. 여보 지금 그렇게 무서워할 때가 아니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거를 먹스럽게 키운 다음에 TV쇼에 나가서 떼돈을 버는 거야. 떼돈을 번다 하면 잡아먹을 수 있나? 잡아먹는 게 아니고 여보 이게 만약 TV쇼에 나가고 알려진다면은 100억 아니 1000억 아니 그 이상 부자가 될 수 있다니까. 이거는 내 명품백도 막 100개 200개 살 수 있겠네? 아이 그럼. 요리야 그거 어디서 났어? 그 삐약이 나 이거 길에 걷다가 오라이 길에 가져와서 내가 구하 싶었어. 아 그래? 야 요리야 나중에 그거 삐약이 많이 키운 다음에 우리가 키우자. 삐약이 우리가 키우자. 요리도 그러고 싶지? 예 그럼 그럼 여보 이건 기회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아 그런 거라면 나도 찬성하지 물론. 그래 야 봄수야 너도 찬성하지? 그렇다고? 오케이 좋았어. 자 자 이제 우리 용용이 빨간색은 용용이고 이건 삐약이. 자 요리야 좋지? 두 마리 생기니까 좋아. 그래 두 마리면은 더 비쌀 거야. 뭐가 비싸? 아니야 키울 거라니까. 아 그치 키울 거지. 일단은 지금 밤이라서 그런가 애들이 자고 있는 거 같은데 그치? 근데 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 용용이랑 삐약이는 도대체 뭘 먹지?